편하다고 나오는데 불편해요. 불편해. 계속 불편한 거. 많이 불편해. 좀 불편하고 불편하고. 그 불편해요. 제가 거의 팔은 듣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계속 짧아가지고 빼져가지고 마이가 되게 짧게 나와요. 조끼보다도 더 짧게 나와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여학생 교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허리라인은 들어가고 상의는 짧아지고 물론 치마도 짧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이게 라인이 아무래도 잡혀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랑이 쪽도 약간 이제 딱 붙고 엄청 짧잖아요. 팔 들 때도 엄청 불편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속옷이나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좀 불편하고 겨울에는 치마도 춥기도 하고 다리도 너무 시렵고 스타킹 입어도 솔직히 많이 다리 춥죠.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죠. 점점 더 약간 허리는 약간 슬림해지고 약간 엉덩이 약간 부각되게 나오고 이게 학생다운이라고 하는데 학생다운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교복에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만 무려 500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교복 회사들은 옷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걸까요? 원래 큰 사이즈를 안 만든 건 아닌데 여러 사이즈 중에 작은 사이즈 판매율이 높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점점 갔죠. 교복 이슈가 나오고 보면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러면 큰 사이즈를 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학생들이 다 자기가 줄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사이즈가 한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2X라지? 그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약간 큰 옷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꼽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많이 파여 있어서 움직이기조차 불편한 그런 큰 옷이 있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그렇게 자라나는 시기에도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런 교복을 나는 입어야 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청소년의 평균 신체 사이즈는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신체 둘레도 모두 늘어났습니다. 몸은 커지고 있는데 옷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학생들이 원해서 교복이 작아진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학생들이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교복이나 이런 학생의 용품들이 아이돌이 이제 무대 의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누구 하나 널널한 교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교복에 맞춘 몸을 선호하게 되고 마른 몸을 선호하게 되면서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 옷 예쁘게 입는 몸, 그 몸을 내가 갖추지 않았을 때 나의 몸이 뚱뚱하다, 나의 몸이 잘못됐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을 하는 게 가장 해로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옷을 최대한 얇게 입고 와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계에 올라서기 위해서 선생님 저희가 하나만 더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너는 뭐 예쁘잖아, 너는 말랐잖아. 오늘만 해도 교복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어디는 핏이 예뻐, 어디는 뭐 틴트 주머니가 있대. 이런 것들이 교복 업체가 무조건 학생들이 원해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학생들이 원해서 바뀐 것도 있대요. 근데 요즘 추세는 또 편하고 이런 걸 더 이렇게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바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